2. Speaking Challenge. 4th. Speaking Challenge.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Speaking Challenge 4기. 4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2020년도에 들어와서 가장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Speaking Challenge. One more. One more time. Speaking Challenge. 예전에는 유튜브 챌린지였죠? Speaking Challenge로 이름을 바꿨어요. 여하튼 Speaking Challenge를 시작한 것입니다. 제 사명 뭔지 아시죠? 제 수업을 듣고 제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고 그리고 제 블로그를 보시고 저를 믿고 따라오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어를 정말 즐기고 영어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내가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내가 습득하고 발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 사명입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 영어 교육에 오래 있어 왔거든요. 15년, 2006년서부터니까 2006년서부터 제가 15년 동안 영어 교육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이 바로 뭐냐면 한국의 영어 교육은 인풋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인풋 중심이라는 것은 그래머를 습득하고 어떻게 발음하는지 발음을 습득하고 남들이 말한 것을 비슷하게 따라오는 쉐도잉 여러 가지 표현체 많잖아요? 다 뭐예요? 인풋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입으로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시 여러분들의 영어가 아니라 남들이 말한 것을 여러분들은 따라하는 것이죠. Does that mean he remembers you or that he doesn't? Does that mean that he remembers you or that he doesn't? Does that mean that he remembers you or that he doesn't?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스스로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스피킹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남들이 말한 것을 regurgitate이라고 하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지식으로 어떠한 내용을 습득을 하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스피킹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도움이 됩니다. 제가 좋아할 만한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셀프 헬프북 그런 종류에 관련된 어떤 좋은 동영상을 추천을 늘 해주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요약을 하고 제 의견을 덧붙이는 과정이 참 좋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코치님께서 제가 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고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는 과정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인풋을 하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고자 하는 말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나의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그와 같은 것을 상대방한테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영어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어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스피킹 챌린지의 핵심입니다. 스피킹 챌린지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인풋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인풋을 제공해 줍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교육적이고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컨텐츠를 확실하게 제가 직접 필터링을 시키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걸 공부하고 나서 그걸 자기만의 어떠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인트, 그 메인 포인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촬영을 해 보는 겁니다. 촬영을 하고 나서 그 촬영한 결과물을 코치하고 공유를 하고 코치는 그 영상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코치가 직접 역시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Hey, Angie, thanks for your videos about boys and girls thing. Quite,
quite nice, good, clean video. I agree with you. I think that people. Merit and demerit가 틀린 말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장단점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을 때는 좀 더 자주 쓰는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Merit보다는 뭐 pros and cons 이게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스테이크를 쉽게 알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촬영한 그 영상은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시 그 같은 주제에 대해서 retry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또 한 번 촬영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챌린지 1기, 2기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것은 사람들은 비슷한 미스테이크를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비슷한 어떠한 실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 것처럼 개인별로도 비슷한 미스테이크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그거는 발음도 마찬가지고 문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말하는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피드백을 받지 않고서는 발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과감하게 제가 자신 있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고 정말 나 스피킹 잘하고 싶다, 정말 이번에 커밋먼트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참여할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비용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도전해보세요. 얼마나 큰 결과가 있을지. 정말 유튜브 챌린지 참여한 사람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우리는 제대로 된 가이드를 해줬을 뿐이고 이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한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 친구들이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끝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거고요. 우리도 어느 정도의 푸시를 할 겁니다. 제가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체크를 할 거예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완성했을 때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리워드를 주는 것보다 그 이상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실력, 스피킹 향상이 꽤 많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습관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챌린지는요, 여러분들 4주 과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생 영어를 잘하고 싶은 분들은 정말 매일매일 유튜브 챌린지에 이 시스템을 스스로 한번 만드는 그런 과정도 한번 해보세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 스피킹 안 된다고. 여러분들의 충분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가이던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이드는 확실히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따라오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푸시하면서 꾸준하게 4주 동안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답글로 남겨주시고요. 우리 그러면 유튜브 챌린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